우리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에 분주하고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동시에 또 바울의 동역자로 활약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원천교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오르지 못할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원천교회 모세가 됩시다, 뭐 다윗이 됩시다, 베드로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생각하겠죠. 그가 순교했나 뭐 이런 것부터 살펴보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닮아가기로 노력하면 닮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는 것은 참 좋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한 시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그 성품,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만약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닮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먼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런 신앙생활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 희생적인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편지에 서론을 했습니다. 오늘 25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냅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내겠다는 거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길래 영적으로 나는 후계자 같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낼까? 그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금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또 옷도 주고 뭐 식사도 주지만 이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급자족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옷도 이렇게 주고 또 사식도 넣어드리며 이렇게 돕는 사람이 이 감옥 근처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금되는 헌금을 가지고 또 사랑의 물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게 된 거죠. 누가 감히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선물 전달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쁜 시대에, 하루하루 먹고 사던 시대에 가족을 다 두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더 있자 하다가 보니까 그냥 거기 있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또 음식을 공개하고 또 추운 날이 되면 또 옷도 의복도 챙겨드리고 이러면서 이걸 챙겨드리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험한 일을 해가면서 자기는 잘 전략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에게 공개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병이 너무나 심각한 병이라서 성경에는 죽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며 바울 사도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은 근심했지만 나는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나옵니다. 근심 위에 근심.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고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빨리 나온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 나한테 필요 없어. 이제 나 돕는 거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변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편지 한 부분에 에바브로 디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다 하고 한 줄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고 싶은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 함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2장 2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입니다.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 애썼다는 거죠. 또 함께 군사된 자, 목숨 걸고 싸우는 전우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를 대신해서 와서 나를 잘 도와준 사람,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원천교회 에바브로 디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것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무엇입니까?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원천교회 안에서 형제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 진단해 볼까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아우처럼 생각하고 내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매처럼, 언니처럼, 여동생처럼, 삼촌처럼, 이모처럼 생각하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좀 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형제 같은,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꼭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에바브로 디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합니까? 예, 어떤 분은 콜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요, 피는 콜라보다 진하고 물보다 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짓 보면은 남보다 못해도 그냥 잊고 싶고 살아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겁니다. 피는 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이런 형을 두고 싶어서 형을 뒀고 이런 동생을 두고 싶어서 동생을 뒀습니까? 내가 나오는 순서를 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천교회의 성도로 지금은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뭐 외국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고 한때는 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원천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드릴 때 마음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우리 이렇게 등록하지 못하고 현재 이렇게 몰래 출석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비록 등록은 안 되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형제처럼 여기는 분이 한두 분만 있다면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정말 형제와 같은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형제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부름 부른 사람은 오늘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집, 형제, 자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게 뭡니까? 평안함이죠. 그리움, 이런 겁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은데요, 고통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은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 집, 가족. 결국에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가족을 소중히 여기야 되는 거죠. 올해도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리 군인 우리 아들이 정말 마지막 편지에 어머니 하고 글을 썼던 거 너무나 애틋하고 화가 나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다 집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전투적인 이 세상, 외로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원천교회가 여러분들의 고향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너무 극한 상황 가운데서 멸시를 당할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달려오고요,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구역장님이 생각이 나고 목회자가 생각이 나서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저 좀 같이 식사 좀 합시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달려올 수 있는 곳이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는 빈부귀천 다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전 우주 안에, 전 세계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 밀렵꾼이 쏜 독화살에 맞고 코끼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동료 코끼리들이 많이 죽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상아를 뜯어가기 위해서 코끼리를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근데 독화살에 딱 맞고 죽어가는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소로 찾아간 거예요. 동물보호소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보니까 독화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를 빨리 응급처치해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게 해외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코끼리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과 자기를 살릴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물이 없고 영혼의 쉼터가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한 교회, 나를 위로하고 언제든지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용서해 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결국 집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담이 이렇게 쌓여져서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되기 원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만 용서하라 그럽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저 사람과 당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용서해주면 성도님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 안 하고 하고가 그분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오는 발걸음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며 예배하면 축복의 문이 막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물질을 드리더라도 이 물질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너무나 보고 싶은 어머니 같고 그래서 달려올 수 있는 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함께 수고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사실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일산 시사님들 맡은 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지금 또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은사가 많고 너무 잘 돕고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요즘에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봉사 안내 헌금, 중보기도팀 모든 사역, 이 더운 날에도 식당에서 땀 흘리면서 또 칼국수를 끓이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원천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목회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보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 바라보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 주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수고하는 이런 에바브로 디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 이런 분들은 웬만한 일들은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주님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험 들게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도 그냥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
내가 시험이 들고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은 자꾸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소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게 거슬렸는지 주보에 30분 내내 설교는 안 듣고 음을 몇 번 했나 정자를 쓰기 시작.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만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음을 안 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설교를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우리 인생은 원래 실수가 많습니다. 오자도 많고 탈자도 많고 뭐 이를테면 부흥이 한다고 주보 여기 현수막을 딱 걸었는데 뭐 행정 목사님 실수해서 신령대 부흥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들이 무슨 부흥회를 하냐고 이런 괴팍한 글이 어디냐고 말이야. 바로 쫓아와서 생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용히 헐껄껄껄 웃으면서 기억자 하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마음에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유로움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각박하고 정말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족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아빠 저 신학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는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 바라보다 보니 너무 힘들구나.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를 몇 가지 할게 하면서 한 번은 내가 아주 새빨간 거 누가 선물 줘서 진짜 내가 안 어울리자면 새빨간 거 용기 내게 갔더니 목사가 갑자기 바람났나 뭐 야해졌냐 별소리가 다 들어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그거 아주 새까만 거 아주 아무 무늬도 없는 거 입고 왔더니 어쩌면 그렇게 사모님이 패션에 대해서 감각이 없냐고 저런 걸 메고 나가게 했냐고 또 사모님까지 욕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치고 교회 들어왔더니 목사가 어디 그렇게 쏘다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더니 목사가 할 일 없어갖고 사무실에서 빈둥빈둥 논다고. 예. 교회가 부흥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갖고 교회가 부흥했다니까 목사님이 교만해졌다 그러고 교인 수가 줄어서 힘들어하니까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교인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듣고 아들이 아유 목사 절대 할 일이 아니군요. 근데 아내야 아내야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래도 네 아빠 지금까지 버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그래도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 칭찬하는 성도가 있었단다. 빨간 넬타임 했을 때 그때 있지 않냐. 어떤 성도가 오더니 아 목사님 이거 하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세련됐네요. 까만 넬타임 했더니 아 목사님 오늘 굉장히 경건해 보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신방하니까 성도 사랑 때문에 저렇게 애쓰신다고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시니까 아, 우리 목사님 역시 교회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교회 부흥해서 막 행복해하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자라고 사랑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부흥해 또 교회가 침체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슴 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지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 중에 그런 성도를 봤어요. 정말 다른 얘기는 저는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건축 중에 회사 부도가 나고 문이 딱 닫혔을 때 평소에는 뭐 30명, 20명 많으면 한 40명 기도해야 하더니 부도가 나고 철문이 닫히니까 그날부터 150명씩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어느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회사 잘못해서 책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와서 매일 용돈을 주는데 제가 셌어요. 하루도 안 빼지고 20며칠을 용돈을 제가 받았어요. 이 기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집을 몇 채 샀을 텐데 하여튼 목사님 맛있는 거 좀 사서 드세요. 목사님 고기 좀 사서 드시면 용기를 내세요. 얼마나 저를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을 때 쌀이 모래같이 느껴진 건 그때 처음이에요. 이게 씹히질 않,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걸 또 안 그런 척 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사실 지나온 얘기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말 그렇지만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닫힌 철문 사이 속에서 누가 신음하듯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 교회 아니 철문 닫혀서 공사당이 공사가 안 들어간 누가 울고 있는가 하면서 살짝 열어보니까
아주 깜깜한 구석에서 그 문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자리 하나 깔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었으니까 우리 원천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수고입니다. 그게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성도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일들, 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은 많았지만 교회가 오늘 유지되고 그래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지 알 수 없어요. 며칠 전에도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아 지겨워,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내가 피와 땀을 쏟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내가 피와 땀을 쏟았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된 사람이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요, 수고한다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수고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뭐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건데, 군사된다는 것은 목숨 건 차원입니다. 저는 전쟁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라든지 전쟁을 잘 아는 군 출신 성도님에게 듣기로는 전쟁을 시작하면 뭐 고상한 국가관, 애국시 뭐 이런 거 별로 없대요. 전쟁을 딱 들어가면,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전쟁에 들어가면 전우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전우를 위해서.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이 여기지만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전우래요. 탱크가 와요. 탱크가 막 와서 기관총으로 포로 막 전우를 죽이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어? 수레탄 딱 들고 밑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전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우회라는 거죠. 전우회. 빌립보서 2장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바울을 회복시키고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받은 사명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 너무 멀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빌립보 교회 전체가 담당하는 이 사명을 내가 목숨 걸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우입니다. 전우.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군인이 명령을 받고 제 생각을 왜 안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뭐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라든지 한두 명의 말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회자가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따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군사,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어떻게 이단이 들어오고 어떻게 사이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예수의 군사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험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애를 쓰면서 노동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이 돕는다, 물질로 후원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항상 우리는 돈 생각해요, 돈. 그러나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쌓아오는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그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물질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손끝에 쓰고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 중에서 돕는 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델은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다비다는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실천한 거예요. 그에게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옷이 헤어져서 몸이 막 수치가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옷이 없어요.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속옷을 지어서 줍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비다가 병으로 죽게 되자 수많은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통곡하는 여인들의 속에서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거창하게 준비하고 뭐 예비하고 저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물건과 내가 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밥 한 끼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고, 바로 이런 손길들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지 뭐 재벌이 얼마를 내놨다고 세상이 이렇게 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다비다 같이 내가 섬기는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꼭 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한 분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어제 참 귀한 성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참 고마운 제게 교훈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광고하는 분이에요. 광고를 평생 업으로 삼았던 광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다. 카피를 이렇게 유명한 카피를 많이 해요. 그래서 회사에 광고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돈 많이 벌게 하는 일을 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광고한 적은 있느냐? 나를 위해서 광고를 해준 적은 있냐? 하나님을 광고한 적은 있냐? 있을 수가 없죠. 광고주의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를 제작했을 뿐이죠. 그래서 늘 가슴속에 이걸 품고 있다가 오랜 기도를 하고 이 회사를 믿을 만한 후배한테 그냥 조건 없이 넘겨줍니다. 10여 명의 직원까지 싹 넘겨줍니다. 회사 대표이사 자리 싹 양보합니다. 조건 하나,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될 테니까 선교 후원금 이익금에 얼마씩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익의 얼마, 그게 수억입니다. 이익금의 선교비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만 하겠다. 그리고 광고판을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광고지에 엄청난 돈이 드는 광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광고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곳이 젊은이들이 많은 홍대역을 지하철 2호선 홍대역을 생각해서 저 광고판을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자기 사비로. 저거 얼마나 큰 돈 드는지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광고판을 붙입니다. 사람들이 호응이 굉장히, 어느 교회라고 써 있지도 않네. 어느 기독교 단체도 없네.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 사람들이 신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아, 내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나라의 불교 국가인 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태국에다가 지하철에다가 내가 광고를 하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사실 허가를 내려갔더니 태국 정부에서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홍보를 지하철에 한다고 미쳤냐고. 과거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 왜 해주냐고 아주 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 태국에 지하철에 스크린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문구를 쫙 붙이게 되는 것이죠. 태국에선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태국에 처음 있는 일.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개인이 해낸 겁니다. 지금 개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박수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이 돈 수억 드는 거 왜 하냐 이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저 회사 누가 칭찬해 주냐 이거예요. 교회에 누가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전도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내가 세계 중심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내가 걸겠다. 그러니까 미쳤다. 이제 진짜 미쳤다. 거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타임스퀘어 제일 중앙로에 광고 아무나 걸어주지 않습니다. 1년치 다 차있고 2년치가 차있고 허락된 광고만 싣습니다. 광고비도 보통 한 달에 1억 정도 됩니다. 스크린 하나 붙이는 게 1억 정도는 놀래지도 않으시, 우리 교인들은 너무 통이 커가지고 1억 정도는 껌값이라는 듯이 착 쳐다보고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 정도 표정이신데, 한 달에 1억인데 두 달을 걸기로 기도합니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오랜 기도에서 올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걸기로 작정한 그 시안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달 계약에 2억을 지불했습니다. 자기 사비예요. 사비. 어떤 단체나 기관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 준,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일을. 저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앞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했죠.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침 조찬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깨달음. 제가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만나고 제가 참 회개가 나옵니다. 저도 초심은 참 순수했거든요. 저도 순수한 목사였는데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진 것 같아요. 때가 묻은 것 같아요. 아, 순수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자,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씩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제가 다 하는데요. 누가 도와주는 교회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 후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후원자가, 정기 후원자가 1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이걸 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그냥 기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너 미쳤지? 안 돼. 너 곧 망할 거야. 너 이렇게 해다 지친다. 별소리, 다 믿음 없는 소리를 다 제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제 마음속에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쓰는 전도지 다 허비된다면 이제 하나 딱 새로 만들 거예요. 우리 김자연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 전도지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주신 카피를 쓸 거예요. 뭐 이런 거. 목마른 사람에겐 생수가 필요하지만 영혼의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콜라잔에다 콜라 빨대 딱 꽂아놓고 밑에다 지저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광고예요. 이게 전도지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원천교회 이름도 없고 문강원이란 이름도 없어요. 거기는 주소도 없어. 전화번호도 없어. 오직 그냥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하나 더 넣는다면 예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그 전도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 우리 전도대가 가서 막 뿌리는 거예요. 이웃교회 자그마한 교회 앞에서도 막 뿌리는 거예요. 전도해 주는 거죠. 막.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막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 쫓기고 전도하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급한 일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 채우려고 싸우는 줄 알아요. 교회끼리 전투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교회 막 교인들 끌어가서 채우고 뭐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같더라고. 제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적이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지만 이 전도지 들고 우리 전도대가 저 개척교회 앞에 가서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가 전도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들을 전도지 받는 사람도 보고 새로울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도 없어. 어느 교회 오라는 얘기도 없어. 그냥 아무 교회나 가래. 그럼 예수란 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예수란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내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내가 돕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이분이 최근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이제 기업에다 막 가게에다가 붙이는 걸 꿈 갖고 기도했었대요. 그러면서 생각한 분이 이제 본죽을 생각한 거예요. 본죽의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2,000개가 된다니까, 2만 개인가 2,000개가 된다니까 거기다가 이런 아름다운 복음 문구를 붙이고 싶어서 기도를 계속했대요. 그리고 만나야 되겠다고 이제 물음으로 만남을 잡았어요. 시간을 잡았는데 그 회장님한테 연락이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이 이분에 대한 뉴스를 보고 기독교 뉴스 먼저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 좀 보자고 먼저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곧 본죽 2,000개 매장에 이분의 이 전도 문구가 쫙 붙게 생긴 거예요. 지금 딴 거 없어요. God is love. 그냥 그런 거예요. 뭐 회사 이름도 없어. 여러분,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여러 사무실을 두고 지점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원천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안 넣어도 좋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에바프로디도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형제, 그리고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악한 마귀 올 때 전우가 돼서 군사로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돕고 또 주님의 긍휼히 여길 백성들을 돕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매력. 매력은 치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매력 덩어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